안녕하세요. 상의보입니다. 번데기를 갖고 나왔습니다. 요거는 냉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물이 끓고 있으면은 번데기가 한 500g 정도 되거든요. 자, 물에다가 넣고 기름 제거와 함께 살짝 소독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너무 끓이시면 안 됩니다. 뽀얀 그 단백질 국물이 다 흘러나오거든요. 익혀져서 얼린 거기 때문에 생건 아닙니다. 몇 번 휘저어준 다음에요. 끓기 전에 불을 끄겠습니다. 끓이실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소독만 해주면 됩니다. 한 거 준 다음에요. 한 3분의 1 정도만 넣고요. 나머지는 매콤한 번데기탕으로 하고요. 요거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순한 맛 번데기로 하겠습니다. 물은 많이 넣지 마시고요. 번데기 반 정도 잠기게. 이렇게 국물은, 이 물은요, 어차피 다 먹을 거 아니거든요. 번데기만 거의 건져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옛날에 다 요렇게 해서 소금만 넣고 이렇게 삶아서 먹는데요.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. 좀 짭짤한 간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 국물을 먹어보고, 국물은 좀 짜서 못 먹겠다 싶을 정도로. 그러면 이 번데기는 간이 어느 정도 배어 있거든요. 근데 번데기가 약간은 짭짤하게 간이 되도록 이렇게 삶아주겠습니다. 많이 안 끓이셔도 됩니다. 그냥 잠깐만 끓이시면 돼요. 이렇게 번데기의 그 고소한 맛 맛있습니다.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공원에 어디 유원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팔았습니다. 대구에 발성공원 앞에 가면 또 옛날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공원을 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게 호불호가 좀 있긴 해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. 또 이거는 간식이고요. 또 술안주로 매콤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번데기가 이렇게 살짝 잠길 정도로 넣었습니다. 다진 마늘 이렇게 약간만 넣고요. 매운 고추입니다. 원하시는 만큼 넣으세요. 저는 3개 잘라 넣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끓이면서 소금만 간하시면 돼요. 다른 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. 너무 싱겁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약간 짭짤하게 매운 게 올라오네요. 아우, 맛소금이거든요. 마지막에 맛소금 있으시면 조금만 더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더 감칠맛 나고 맛있습니다. 이렇게 끓이면 국물이 뽀얘지거든요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술안주도 됩니다.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단백이거든요. 번데기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식용유를 이렇게 2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자, 식용유가 지금 이제 끓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대신에 고추장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끓잖아요. 그러면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불을 끈 다음에 마늘을 굵게 이렇게 매운 고추 2개 썰었습니다. 매운 거 싫으시면 그냥 대파 이렇게 썰어 넣어도 됩니다. 이렇게. 지금 불은 끈 상태고요. 여기다가 아까 살짝 데쳐서 씻어 놓은 번데기를, 자, 저는 이만큼 밥공기 한 공기 정도 넣겠습니다. 이게 번데기가요, 되게 가격이 쌉니다. 5,000원치 사도 이거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해 드실 수 있거든요. 자, 지금 다시 불을 켜고요. 자, 진간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간을 하시면 돼요. 역시 너무 싱겁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간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. 진간장 하나 더 넣겠습니다. 3스푼 넣었습니다. 번데기는 밥공기에 한 공기입니다. 진간장은 3스푼. 자,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한 반스푼 정도라도 넣어서 볶아주시면 맛있는 조림이 됩니다. 조림 반찬이 됩니다. 이거 한 봉지 사면 너무 많아서요. 이것도 해먹고 이렇게 볶아도 먹고 또 고추장도 넣고도 볶아도 먹고 그랬었습니다. 소금 넣고 삶아서요. 짭짤하게 한번 말려봤습니다. 이렇게 말려서 한번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렸고요. 근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한번 먹어봤더니 그냥 담백해요. 그냥 그냥 담백한 맛입니다.
단백질이 필요할 때 보급용으로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. 아, 재미삼아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되고요. 또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